박성호가 간다! 반갑습니다. 여행생각 박성호가 간다의 저는 박성호입니다. 대한민국 맛집이 있는 곳이라면 정말 발벗고 어디든지 가는 박성호가 간답니다. 오늘 제가 온 이곳은요, 이 제주도 용담동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 한 음식점 앞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바로 음식의 종목은 바바바밤, 바로 해장국입니다. 아, 정말 이 해장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늘 이 해장국집에 오기 위해서 3일 동안 밤낮 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는데, 이야, 이 간판만 봐도 벌써 속이 반은 풀렸어. 예.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해장국집은요, 서사라 모이세 해장국. 이 어머님께서는 제주도에서 25년 동안 한 해장국만 팠어. 20년 동안 다른 자리에서 하다가 상가를 사셨습니다. 드디어 입성! 월세를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재료비가 얼마나 좋은 재료만 쓰겠습니까? 이야, 이 해장국 벌써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데 그 맛은 어떨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냉정하고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해장국 기대해 주세요. 따라와! 출발! 이야, 해장국집에서 해장 파티는 또 처음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네 가지입니다. 오, 좀 모양도 좀 각기 다르고 향도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25년 전통의 사장님을 한번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들으면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네. 한 해장국집 한 지가 한 25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이 시점까지 오게 된 양문실입니다. 정말 우리 양문실 사장님, 제가 보니까 뭐 가게 앞에 뭐 어떤 표차창도 엄청 말고 좋은 일도 엄청 많이 하시고. 네.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잘 돼서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맛있었기 때문에 또 이 가게에 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일단 뭐 그것만 보더라도 맛은 보장된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네 가지 이제 해장국이거든요. 예. 딱 보니까 선지해장국. 예, 뭐 예. 선지해장국. 기본 메뉴. 예, 맞습니다. 요거는 뭔가요? 요건 순두부예요. 크, 순두부. 예. 순두부는 주로 어떤 분들이 있겠죠? 찾으십니까? 순두부 해장국은. 나이 드신 분들도 좀 많이 즐겨 드시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찾더라고요. 순두부를? 예, 예. 오, 순두부 말씀하시고. 예. 그럼 요거는 무슨 해장국입니까? 이건 내장탕이거든요. 야. 근데 내장탕은 물론 호불호가 좀 있겠지만, 네, 좋아하시는 분 같아 완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몽국은, 네, 우리 제주도 특유의 음식인데, 네, 육지분들이 드셔보시고 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돈배고기. 돈배고기. 예. 그 이것은 찹쌀순대. 찹쌀순대. 네. 이 다 이 제주도의 그 돼지로기 다 만든. 그렇죠, 그렇죠. 아주 뭐 맛쟁이들입니다 지금. 그 이거는 뭐 해물파전. 해물파전. 네. 기본 해물파전이고요. 네. 그러면 제가 뭐 어떤 것부터 맛을 한번 볼까요? 뭐 한번 순두부부터. 향에서 순두부 향이 싹 나면서. 좋네요. 여기 육수 베이스는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아,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멸치 육수 사용하고. 예. 아, 멸치 육수. 이거는, 여기는 사골 육수 사용. 사골 육수? 예, 예. 몸국은? 몸국도 사골 육수. 사골 육수.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모이세 해장국에 내장탕. 이야. 요 내장탕에는 요게 뭐죠, 이게 사장님? 요 양인가? 예, 양. 양이죠. 예, 예. 요 양이 좀 이게 또 식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도 사실 내장탕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이 맛이야. 이거는, 네, 해장보다는 입맛이 없을 때 싹 먹어주면 괜찮은 맛. 네. 이거는 진짜 술 먹고 만 해장. 좋아요. 해장, 내장탕.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장도 해장이지만 요 그 내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든든한 보양식 같은 그런 느낌. 이거 딱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입니다. 진짜 좋아하시는 분 맛있어요. 양도 엄청 부드럽고, 네,
적당히. 그 냄새도 안 나죠.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요것은 모이새 해장국. 해장국. 예. 해장국에는 이제 콩나물이 좀 들어가고 선지가 들어가고 우거지가 들어가. 우거지 들어가고. 아, 제가 또 아, 선지 킬러입니다. 네, 선지예요. 네. 소들이 저만 보면 도망갑니다. 아, 그 속에 드라큘라거든요. 아, 알았어요. 네. 사장님, 제가 서울에서도 이 선지 해장국을 되게 많이 먹는데 네네. 여기 선지는 확실히 신선하네요. 예, 삶을 때 이거저거 좀 넣습니다. 아, 삶을 때 어떤 비결이 있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선지 냄새도 좀 덜 나고. 아. 네. 오, 확실히 맛이 다릅니다. 요것이 몸국. 몸국. 몸국은 사골도 하는데 이제 이게 뭐가 들어가서 좀 이게 걸쭉한 거죠? 메밀가루요.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유명한 것이 고사리랑 또 메밀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 네. 야, 아, 메밀이 들어갔군요. 이건 100% 메밀가루만 넣어야지 안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밀가루랑 같이 섞어서 넣는데도 많아요. 그러면은 맛이 떨어져요. 메밀가루만 넣어야 돼. 이 가게에서 무조건 100% 메밀가루. 예. 제주도산. 예. 오케이. 오. 약간 뭐 자연의 향 그런 좀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고소지? 고소한 게 맞는 건가? 와, 맛있네. 오. 메밀이 들어가고 몸 몸이라 하는 게 있어요. 바닷가 나는 해조류. 아, 해조류. 예. 어떤 제주도 도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또 입맛이군요. 예, 예. 해장국이 맛있거나 김치가 맛있거나 그 집 음식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듯이 그 집의 이 몸국을 먹어보면 음식 솜씨가 이제 좌우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야, 최고입니다. 오. 사실 또 그 돈배고기를 안 먹어볼 수가 없는데 이야, 이 제주도산이 돈배고기 상추도 하나 싸서 먹어. 상추를 싸서 먹는 건가요? 장 넣고. 네, 마늘 넣고, 고추 넣고. 마늘 넣고, 고추 넣고. 이게 뭐 사실은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또 아는 맛이겠지만 그래도 또 제주도의 또 돈배고기. 예. 맞아. 부드럽네요. 맛있고. 찹쌀순대. 네, 제주도 찹쌀순대. 제주도 찹쌀순대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나요? 비닐로 순대가 아니라서 아~ 막창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돼지 내장 예, 예, 그대로. 예, 예. 오, 이건 이제 소금에 찍어 먹는 거야? 예. 야, 오, 찍어서. 오, 쫀득쫀득 막 당면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찹쌀이 많아서. 그렇죠. 예, 네, 찹쌀. 쫀득해요, 그죠? 네. 와, 이거 좀 맛있네요. 찹쌀을 먹은 다음에 뭔 줄 아세요? 깍두기입니다. 사실 이 집에 깍두기. 이것도 먹어줘야 돼요. 깍두기는 직접? 네.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아니면? 뭐? 아니요. 한 달에 세 번. 한 달에 세 번? 아, 여기서 침샘이 쫙쫙쫙쫙쫙 나오는데. 아, 이것도 뭔가 좀 뭐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있죠. 아, 그죠? 야, 이 되게 엄청 감칠맛이랑 이렇게 좀 맛들어지다 보면 또 딱 떨어져 버려요. 어, 깍두기가 맛있네. 선생님, 제가 아까 위에 간판에 직영점이라고 이제 돼 있던데 네네네. 그게 체인점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사장님만의 어떤 가게인 건지 제가 일단 그게 궁금하거든요. 처음엔 체인을 시작했지만은 네. 나중에는 이제 제가 독자적으로 이제 이게 해가지고 음식을 저희 혼자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모든 이런 음식 자리 예, 예, 예. 재료 같은 것들을 예, 예, 예. 사장님이 손수 구입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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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제 그 서사라 모이새 해장국은 동네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맞아요. 그죠? 예. 관광객들이 많은 거는 선전을 잘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동네 분들이 많다는 것은 맛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야, 그러면 25년 전부터 이걸 했었을 때 어떤 네. 그 단골들도 계속 좀 오고 계신 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지. 이야, 그러니까 살아있고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 좋은 시계 차고 그러니까 금반지가 있는 거야.
아, 사실 제가 아침에 촬영하기 전에도 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진짜 맛있다고 엄지척을 하시면서 야, 자랑을 해주셨는데 공항에서 왔는데 핸드폰을 로딩하는데 도착을 했더라고. 한 7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 거짓말 조금 못해서 네. 한 5분. 5분? 네. 신호만 잘 맞으면 네, 5분. 맞아, 맞아. 야, 진짜 가깝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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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6시부터 9시까지요. 밤 9시까지? 예. 야, 내 생각은 딱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8시 비행기면 예. 6시에 와서 예. 딱 먹고 예. 제주도의 마지막 밥을 먹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일찍 오셔서 시작으로 해도 되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뭐 잘 됐죠. 좋아요. 어, 그죠? 예, 예. 밤에도 오셔가지고, 아, 여기에다가 이제 술 한잔. 당연하죠. 하시면서. 네네네. 야, 술손님, 네. 밥손님. 앞으로의 좀 뭐 계획이 뭐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물론 이제 계속 하시겠지만, 그죠? 예. 어떻게, 예. 뭐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앞으로는 이 장사하는 동안만큼은. 네. 지금도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네.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거. 그리고. 기부하는 거 이런 걸 네.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장사하는 동안만큼은 옆에 주위에 어려운 일들도 좀 살피고 예. 예. 좀 여유롭게 좀 살고 싶습니다. 하, 좋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여기 와서 해장국 한 그릇 먹는 거 자체가 어찌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또 기부일 수도 있겠네요. 브라보. 아, 브라보. 예. 제주도 오시면 무조건 시작과 끝은 서사라 모이세 해장국. 괜찮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나머지 요 음식은 제가 다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뭐 사장님의 어떤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뭐 군침이 너도는데 약간 맛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맛이 땡기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해장국집이니까 또 이런 해장국 크, 우거지, 당면 이런 게 맛있거든. 예. 이런 거 싹 또 한번 예. 오! 어떤 그 향에서의 감칠맛도 느껴진다? 야, 요런 느낌. 육수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뭔가 어떤 그 감칠맛이 싹 돕니다. 선지도 진짜 신선하고 어르신들이 왜 이 집을 잊지 못하고 오느냐. 그야말로 정말 옛날식 해장국의 표본입니다. 이제 내장이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딱 이렇게. 맛있어. 확실히 맛있어. 술이랑 한 잔 먹는다. 저는 내장을 추천해드리고 아침에 든든하게 한 끼를 좀 채워야겠다. 선지를 추천해드리고 맛있는 찌개를 먹고 싶다. 순두부 국룰 아시죠? 요렇게 딱 퍼서 밥에 비벼서 입으로 직행. 순두부 전문점에서 하는 순두부찌개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아까도 촬영하는 동안 밖에서 몸국을 두 분이 시켜주시더라고. 건더기 양이 푸짐하거든요. 두 분이서 오셔서 각자 맞는 거 하나 시키시고 요거 그냥 공통으로 하나 시키시면 왜냐면 이것도 맛을 봐야 되거든. 제주도에 왔으니까 몸국 하나 시켜가지고 배부르게 딱 먹으면 든든하게 이분이 좀 장이 맛이 좋아하세요. 장을 담그는 무슨 비법이 있나? 아, 여러분, 제주도는 뭐 먹거리 천지겠지만 그래도 이제 또 해장국 한 그릇은 또 한두팩이 하고 가셔야죠, 그죠? 공항에서 가깝고 재료가 정말 출중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25년 우리 어머님의 손맛의 내공이 이 한 그릇에 담겨있는 서사라 모이세 해장국. 후회하지 않습니다. 보장합니다. 여행 생각 팍송호가 간다. 오늘은 해장국으로 왔습니다. 우거지, 당면 이런 게 맛있거든.